하이 브리니들. 네, 오늘은 제가 전에 몇 개월 만에 찾아서 오! 눈 떴어. 얘가 잠만 자요. 잠만 자고 막 달려들어서 물려고 하고 막 째려보고 하는데 오! 깜짝 놀랐어. 자, 이거 보세요. 얘가 엄청나게 저를 경계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더 웃긴 거는 몇 개월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데 너무 통통해요. 그래서 오늘 너무 통통하다고 해도 영양실조 걸릴까봐 제가 좋아하는 달걀을 가져왔어요. 달걀을 한번 줘볼게요. 네, 먹어. 알란 것 같네. 자, 여기 있다. 자, 먹어라. 너무 무서워요, 얘는. 먹어. 와, 자, 여러분들. 태구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네요. 드디어 먹어요. 근데 마음 연 것도 아니에요. 얘 지금 조금만 있으면 또 밥 먹다가 또 달려들 수도 있어요. 또 밥 먹다가 언제 달려들지 또 모르는 진짜 공룡 같아요. 그냥 지금 대략적으로 한 80cm, 70cm 급인데 지금 또 밥 먹다가 또 이러다가 또 달려들거든요. 전에 이 영상을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2층 높이였는데 뛰어내렸어요. 얘가 저 물려고. 대단한 친구죠. 자, 오늘 하나는 지금 드링킹 다 했고 하나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저 눈 보세요. 어이, 알았어, 나 갈게. 되게 웃긴 게 이렇게 문을 열면은 먹다가 쳐다보고 또 문 닫으면 다시 먹고. 제가 아까 얘 꼬리에 한 대 맞았거든요. 근데 진짜 회초리로 한 대 맞는 느낌? 진짜 겁나 아파요. 나쁜 친구예요, 나쁜 친구. 공룡 박치기 하는 것 처럼 생겨가지고. 얘가 자연에서는 계란 종류, 이제 알 종류랑 물고기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. 얘 과일도 잘 먹어요. 또 안 먹잖아요. 보세요. 이렇게 경계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또 먹어요. 자, 이렇게 하다가 또 바로 먹어요. 절 경계한다는 뜻이죠. 좀 있다가 다시 열면은 언제 열었어? 이러고 다시 쳐다봐요. 또 모르죠? 모르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알면은 다시 머리 올리죠? 야, 나 여기 있는데? 또 열었어. 이때 조심해야 돼요. 달려들 수가 있거든요. 다시 문 닫아주겠습니다. 알았어, 그냥 먹어. 알았어. 많이 먹어. 자. 자, 여러분들. 계란 엄청 큰데 열심히 깨서 먹네요. 알았어. 지금 닫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부서진다. 부서지려고 해요. 아, 친구가 오랜만에 만찬을 즐기느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에 떨구나. 얘 자꾸 돌아다니면서 뭘 찾는 것 같은데. 오, 드디어 깼다. 저 여러분들 드디어 깼어요. 이야, 불굴의 의지입니다. 자, 이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나서 저랑 좀 친해지길 바래 해가지고 한번 조금만 핸들링 좀 해보고 몸 좀 식혀주고 온욕도 식혀주고 해볼게요. 많이 먹어라잉. 다 흘린다. 흘리지 좀 마라 제발. 와, 자, 여러분들 이제 만찬을 즐겼어요. 지금 배도 통통하고. 얘는 근데 많이 안 먹어도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.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친구야, 놀랐지? 나도 놀랐어. 야야, 좀 친해지자 진짜. 야야야, 일로 와봐. 와야야야.
이게 뭐야 이게. 너랑 친해지긴 글렀다.